6년 전 처음 실시된 사전투표. 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사전투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사전투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장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도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투표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유권자는 선관위에 별도 안내를 받아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장 입구에서는 일일이 발열 여부를 확인합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합니다. 발열 확인을 통과하면 손에 소독제를 바른 뒤 비닐 장갑을 양손에 끼고 투표장에 들어갑니다.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에는 앞사람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투표장에서는 신분증을 내고 잠시 마스크를 벗어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 확인을 받고 확인기에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흰색 지역구 투표지와 연두색 비례대표 정당 투표지를 각각 한 장씩 받게 되는데요. 기표소에 들어가서 지지 후보와 정당을 찍은 뒤 투표용지를 접어서 보이지 않도록 들고 나와 모두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자신의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미리 준비된 회송용 봉투에 넣어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경남의 사전투표소는 305곳.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를 신고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집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